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BJ 수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개장수인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무슨 개장수야. 쇼미 모름 쇼미 빅나티 개장수 아니고요. 래퍼 오르내림 차 수준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힙합이 대유행이어가지고 내가 또 옛날에 110kg 힙합 돼지 출신 아니니 쌤 랩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오랜만에 랩 한번 하고 갈까? 랩 BJ 수 드랍 더 빗. 아 그런데 한 3년 됐나? 그 메가에서 촬영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흑역사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안되겠어요. 더 이상 흑역사 남기기 싫어. 랩은 다음에 공식 데뷔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랜만에 댓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짝 뱃사공이랑 느낌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뱃사공? 장성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드레이크. 아니 요즘에 별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 자, 우리 그러면 별명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보겸 있었고 윤영빈, 김태우 있었죠? 염따, 장성규, 드레이크, 뱃사공, 크라운, 램프요정 진이. 이쯤 되면 강사 별명 1티어 아니니? 얘들아 나도 진짜 잘생기고 싶었는데 미안해. 자, 좋은 댓글도 있네요.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서 선생님께서 풀이하시는 수풀림 보고 수학시험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쌤 거 들으려고 해도 못 들어요. 유유. 왜냐고요? 쌤의 매력에 풍덩 빠졌기 때문이죠. 근데 쌤 진짜 짱이에요. 잘생기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잘 가르치고 재밌으시고 꺄! 정말 잘생기시고 멋지신 현수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열공할게요. 쌤 진짜 BJ 같아요. 오른쪽 눈썹이 올라가는 게 관전 포인트인 듯. 수업 중에도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선생님 눈썹 올라가는 건 쌤 눈썹이 좀 처져가지고 컴플렉스였는데 눈썹 올리기 연습하다가 좀 실룩거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재능을 발견했죠. 자,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그간 BJ수 캐스트 보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제 원래 배경이 아니죠. 5월에 집을 나와가지고 사무실 겸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름은 수플림 팩토리이고요. 팩토리라고 쓴 이유가 공장처럼 막 찍어내려고 이 수플림 팩토리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방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따 따라라라. 여러분 여기가 제 아지트입니다. 여기 보면 선물로 받은 슬리퍼가 있는데 작아서 못 신습니다. 그냥 장식용이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을 딱 보면 옷장처럼 생겼지만 열어보면 책이 들어있습니다. 책이 나와있으면 좀 지저분해져서 다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선물로 받은 티셔츠랑 옷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제 교재들입니다. 전부 다 수업 때 쓰는 교재들이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화장실입니다. 노총각의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딱 열면 전혀 뭐 해먹지 않고 사는 티가 나죠. 장식용 음료수들이 좀 있고 여기 보면 학생이 붙여준 편지가 하나 있고요. 냉동실도 열어본다면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절 뭐 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자랑스러운 회사에서 온 화분이 하나 있고요. 이쪽을 보면 무의미한 주방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짐짝들은 뭐냐면 종강 때, 수능 종강 때 학생들에게 나눠줄 선물입니다. 아주 맛있는 쿠키가 이렇게 있고 대량 구매를 해서 여기 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 예전에 만들었던 굿즈가 하나 있죠. 굿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형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소파가 와야 되는데 그 모 선배님께서 소파를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네 달이 지났죠? 여기 이렇게 수플림 팩토리 간판도 있고 모든 그 자취생들의 로망이겠지만 이렇게 뭔가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걸 사놨는데 전구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장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에 멋진 답심리 야경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보이죠? 이렇게. 여긴 좀 자주 보는 책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준 선물들이 좀 이렇게 좀 있고, 가방이고요. 요것도 가방입니다. 이쪽은 제 작업 공간인데, 먼저 이 녀석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굿즈죠. 에코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4개 정도 남았습니다. 4개 정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학생들이 선물해준 편지가 이렇게 있고, 선물이 있는데, 1절 편지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기다 갖고 있고, 여기 이제 기괴한 핸드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 얼굴이 있죠. 그리고 어싸 돈. 그리고 이제 군대 있을 때, 당직 사령서일 때 셀카를 찍은 사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이카이 키키라는 인형입니다. 꽃 인형이고, 여기는 이제 영화 볼 때, 가끔 여기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여기서 빔을 틀면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나오고, 이건 노총각의 냄새를 없애주기 위한 캔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골 소녀가 만들어줬던 제 얼굴 휴대폰 고리입니다. 아주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리라는 스피커. 사실 혼자 있으면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는 편인데 여기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제 컴퓨터 승하 사진이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고요. 오늘의 매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확률과 통계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독립사건 알죠? 독립사건. 즉 A가 일어나는 확률이 B가 있든 없든 관련이 없다, 이 얘기인데, 엄마가 있든 없든 나는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독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가게 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바로 독립. 아무래도 자유를 찾아서 나와서 생활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곽철용 씨도 말이죠, 달건이 생활을 17부터 시작할 때 말이죠, 독립을 시작했을 거예요. 못난 놈 보내고, 또 안경제비 같이 배신한 놈들 다 죽이고, 막 이게 아니고, 아,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겠지. 대학 생활에서 독립할 때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자취방은 학교 근처에 얻지 말 것. 아무래도 비싼 것도 있지만 대학교 가면 자취방이 곧 아지트가 됩니다. 막 술 먹고 와서 자고, 심지어 며칠 자고 간다는 빈대들도 생겨요. 거리는 걸어서 30분 이내. 왜냐면 술 마시고 차 끊겼을 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둘째는 일단 재산권을 분할할 것. 아,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몇 번 당할 뻔하고 난 다음에는 경제권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는데, 대학생활 할 때는 부모님 돈은 내 돈, 내 돈은 또 내 돈. 용돈은 좀 드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니? 그리고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좀 좁기도 하고, 쌤이 이제 오피스텔 구하다 보니까 진짜 막 관처럼 생긴데도 월 60만원 이상씩 하더라고. 그 오피스텔이 관리적인 측면은 좋지만 매달 10만원 정도씩 관리비가 붙습니다. 주택 추천해요. 세 번째가 룸메이트인데, 이게 정말 잘 맞는 친구더라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남학생들은 흡연이나 게임, 수면 패턴 이런 게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조용히 전방 2층의 위도우 이렇게 속삭인다고 막 되는 게 아니거든. 막 코 골고 그러면은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대학을 좀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능 보는 친구들도 그렇고 재학생 친구들도 그렇지만, 자, 이맘때 되면 독감 주사 여러분 꼭 맞으셔야 돼요. 재학생 친구들도 조금 있으면 예비학년 되고, 좀 가을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겹칩니다. 다들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봄하고 가을에는 선생님이 브이로그 촬영을 떠나는데, 봄에는 경희대학교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쌤이 예쁜 영상 또 담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강의에서 계속 만나기로 하고 또 만납시다. 안녕.